솔비 그림 가격 2천만 원? 그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우울증. 솔비 그림 가격 2천만 원? 그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우울증. 한때는 혼성 그룹 타이푼의 보컬이었던 솔비. 당시 코요테 느낌으로 이남일녀 3인조로 데뷔를 했었죠. 막상 데뷔 당시는 별로 인기 없다가 호스트 신지 캐릭터로 예능에서 맹활약을 했었는데요. 앤디와 우결하면서도 흥하고 그 외에도 다양한 예능에서 재미있는 모습을 많이 선보였던 그런 솔비가 어느 순간부터 예능이나 방송인보다는 화가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요. 과거 예능에서는 거침없는 발언, 독설로 여자 김구라 느낌이 강했고 또한 약간 무식한 캐릭터로 여자 김종민이라는 별명도 있었죠. 과거는 비호감 이미지 캐릭터. 실제로 무한도전 예순남 특집에 출연하기도. 그랬던 솔비인지라 솔비의 그림들을 보면 예능에 나오던 그 솔비 맞아? 하고 의심이 드는 게 사실. 처음에는 조영남처럼 무작, 대작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던 정말 너무나 멋진 그림을 그린 화가 솔비. 가격이 2천만원도 받는다고 하죠? 디귿디귿. 우결 때만 해도 성형 논란으로 코가 맨날 바뀌고 그랬는데 서인영과 더불어 성형 실패의 아이콘인 시절도 있었죠. 또한 슈퍼주니어 강인과의 연문설도 있었죠. 린과 솔비 사이에서 강인이 바람피웠다더라 하는 카더라도 당시 거미 김현중, 린 강인, 메이비 미키 유천 이렇게. 물론 린은 지금은 품절려이지요 히읗히읗. 솔비의 그림을 보면 역시 끼는 끼구나 싶어요. 끼 있는 연예인들이 다방면으로 예술 감각이 좋더라고요. 재능은 하나로 통하는 게 있나 봐요. 보통 그림 잘 그리면 음악 쪽도 소질 있는 연예인들도 많고 솔비가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는 우울증이라고 하지요. 방송 쉬는 동안 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와서 치료의 방법으로 그림을 배웠는데 지금은 화가로 개인전을 열 정도의 그림 실력. 그림에 보면 본제안이라는 사인이 있는데요. 솔비의 본명이 권제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무한도전 바보전쟁 순수의 시대 때 직신의 모습 보인 것과는 그림이 참 대조적으로 깊고 멋진 듯해요. 요건 세월호 사건 때 솔비가 그린 노란 리본 그림. 최근 솔비 인스타그램 보니
여전히 그림에 빠져 지내는 듯. 그림 여행하러 유럽도 순방 간 듯해요. 노력하는 만큼 결실이 있으니. 그림 가격이 2천만 원 아니라 2억을 받아도 되겠군. 더욱 성장하길.